유독 햇볕이 뜨거운 여름철, 자외선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외선을 너무 피했다가는 골다공증,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쬐는 태양볕. 햇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양산 아래 숨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기미와 잡티, 심하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오게 되면 꼭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쓰고 양산 꼭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외선 하면 우선 기미가 가장 떠오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쐬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외선이 반드시 몸에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ABC로 나뉘는데 이 중 자외선 B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으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이 자외선을 받아야만 몸에서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를 피해 하루 10분 정도 밖에 나가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얼굴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로 가리고 팔과 다리는 노출해 자외선을 받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송원입니다.